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와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다음 세대 마이콘 방송을 올 때마다 마음에 되새기는, 그리고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인데요. 이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중하다는 의미일 텐데, 이렇게 소중한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오늘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귀한 세 명의 강연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앞서서 함께할 출연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시죠? 환경의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경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아빠, 엄마 같은 분들이시죠. 뚝딱이 아빠 김종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뚝따라라따 뚝딱따. 네, 반갑습니다. 배우 이혜근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근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우리 기독학교, 꿈꾸는 음악학교, 빛의 자녀학교 선생님들도 나와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도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가슴 뜨거운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요. 먼저 세 명의 강연자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심히 흘려듣는 대중음악.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상우. 한때 마음의 문을 닫고 방황하다가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온유. 간증을 담은 영상으로 2019년 CTS 미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현빈이까지.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청소년 강연자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집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중학교 3학년 이상호입니다. 여러분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음악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와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에도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곁을 따라다닙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저 못지않게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악 장르 역시도 매우 다양합니다. K-POP, 팝송, 힙합, 재즈, 레게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은 힙합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텐데 음악은 왜 생겨난 걸까요? 오랫동안 이 질문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음악을 전공하셨기에 저희 어머니께도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는 것만 생각해 보았지 왜 한 번도 우리에게 음악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 못하셨다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겔 28장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음악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단지 우리가 가볍게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음악은 어떨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음악을 즐기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자 점점 그런 음악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의 지금 대중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욕설과 폭력, 그리고 무분별한 성적 표현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범죄와 같은 행위들을 미화시켜 마치 엄청난 의미를 지닌 멋있는 행동들처럼 표현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들을 들으며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멜로디가 좋아서, 그리고 가수들의 퍼포먼스가 멋있어서 보고 듣고 즐겼습니다. 하지만 학교 미디어 수업을 통해 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 깊게 알게 되었고, 찬양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나자 점점 그런 음악들을 듣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노래 한 소절 들어보실까요? 지금 들려드린 노래는 제가 옛날에 자주 듣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시면 우리의 소중한 성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듯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서 돈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반면 사탄은 그런 음악들을 사용하여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대중음악은 다 나쁘다, 들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춘으로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대중음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어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올바른 분별력으로 대중음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와야 할까요? 저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찬양의 기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라서 좀 떨렸어요? 아, 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연으로 준비한 거라고 들었는데, 아, 네.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제 교회 찬양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제가 중3이라서 내년 찬양팀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봉사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특히 제 또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찬양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힙합이나 뭐 발라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연을 하게 된 건데, 찬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이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찬양팀이 참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우 학생은 평소에 어떤 찬양, 어떤 음악 즐겨 들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많이 듣고요. 네. 제이어스의 Love's Never Fail, 라이브 음원 알아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찬양팀도 하고 드럼도 친다고 들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희 엄마가 네. 음악을 전공하셔서. 어떤 걸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보에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2악기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플룻, 색소폰, 드럼,
첼로,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을 네. 배우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날에 네. 저희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했었는데 저 그때 색소폰 했었거든요. 와 대단한데요. 좋았습니다. 아니 그걸 알았으면 아, 이 자리에서 미리 좀 부탁드릴 거 아.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 색소폰까지 하고 정말 대단한데 다양한 음악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고 또 은사도 있는 것 같아서 대중음악도 참 즐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대중음악을 보는 미디어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게 올바르게 잡혀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 상호학생에 다니는 우리 기독학교 조신혜 선생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음악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흔하게 듣고 있는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곡을 함께 가사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흥얼거리는 것들이 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수업이 다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아까 이렇게 팝송처럼 이제 가사를 잘 모르고 흥얼거렸던 것 많이 들었던 것들에 가사를 이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아, 제가 이런 걸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거부감을 좀 가지는 모습들을 하고요.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찬양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그 찬양 집회를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상호 학생 학년의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요즘에 미디어 속에서 살고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참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함양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패널분들은 강연을 어떻게 좀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김종석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친구는 지금 자기 생각이 찬양을 열심히 하겠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워낙 그 홍수처럼 문화가 대중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저 여린 마음이 거기에 휩쓸려서 또 변할까. 왜냐하면 이런 좋은 환경, 엄마가 음악을 하는 토양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쪽에 있는 친구가 찬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도 제가 사인을 미리 받고 싶어요. 받으시죠, 이따가. 이혜은 권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요즘에 행복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가사말이 정말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그런 가사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이 찬양 속에 있는 가사는 정말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정말 요즘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특히나 맞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사랑하고 접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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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시다시피 좀 트로트가 조금 대세잖아요. 네. 또 요즘에 10대 애들도 뭐 트로트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근데 우리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참 저런 학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 앞으로 교회가 살아나겠다 희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학생 앞으로 꿈은 뭐예요? 워낙 뭐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드럼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재능이 너무 많아서 가능성도 많은 것 같고 제일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도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호 학생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저도 안타까웠던 게 찬양팀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학교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꿈꾸는 음악학교인데요. 마침 그 학생이 오늘 두 번째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찬양도 한 곡 준비했다고 하니까 찬양과 함께 강연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눠도 거룩하신
안녕하세요. 방금 찬양으로 인사드린 김은유라고 합니다. 전 지금 꿈학교에 꿈꾸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19살 성악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어린 시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과 자라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고 또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을 좀 찾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또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이렇게 어릴 적 배웠던 주일학교 소위했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 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좀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우울했고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제 상황은 역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괴로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꿈꾸는 학교에 가보면 어떻겠냐 이런 권유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갈급했으니까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엄마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학교에 체험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체험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더니 이제 그 체험 캠프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 오게 해주세요. 근데 못 오더라도 제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하나님이 저 살리려고 이 학교로 보내는 것 같아요. 꿈꾸는 학교는 오전 예배 이제 세 번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점심 식사 후 큐티하기, 그리고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안의 어두움은 이제 상처에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도 제 친구들, 후배들, 선생님들은 저를 포기 안 하시고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찬양을 들으면은 그냥 화가 나고 가사 하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가사가 뭐지? 이해가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가사 한 절 한 절이 이해가 되고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지금 10대들은 굉장히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휩쓸리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죄인 걸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은 비난받을 두려움에 그런 또는 또 이렇게 그런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아무 대답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게 되거나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총선인이 될 수 있게 어른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미디어의 음악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또 사탄 숭배적인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음악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음 둘 곳 없어서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꿈꾸는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 덕분이기도 한데요. 꿈꾸는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선생님들께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악가에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꾸는 음악학교 김원유 학생의 찬양과 강연까지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원유 학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걸 참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네. 강연 소감이 어때요? 저는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섰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강연에서도 말해줬지만 꿈꾸는 음악학교에 다니기 전에 참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꿈꾸는 학교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음악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가사들을 따라가는 느낌 들었어요. 우울한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우울해지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찬양 가사대로 따라가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성악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주셔서 내가 나중에 노래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정말 저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가 참 중요한데 온유 학생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온유 학생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혜근 권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치유가 됐어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정말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소중하게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성악가로서 그런 노래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거를 경험했고 느끼고 깨달았고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온유양의 그 진심 어린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화이팅.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힐링을 시키고 맞아요. 감동을 주는 그런 음색을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시작하니까 졸리더라고요.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렵고 힘든 걸 다 털어내고 그 환상의 세계. 포근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3이라서 이제 학교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꿈꾸는 음악학교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만한 일이 있을까요?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냥 누렸을 때 막 이렇게 엄청 막 와 놀라워 이게 아닌데 저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세상에 있으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사람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말의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숙사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너무 사랑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말도 잘 안 하고 어색해서 앉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아이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랑 뭔가 이렇게 미워하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행동을 해도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그래 고쳐보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었어요. 아, 참 그 어떤 경험보다도 놀랍고 이렇게 말하는 온유 학생이 저희는 참 사랑스럽네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아니 강연에서도 그랬지만 선생님들을 참 사랑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롤모델로 삼고 계신 선생님도 있을까요? 저는 교감 선생님을 롤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어떤 점이 좀 닮고 싶으세요? 교감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떠올라요. 진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몸소 실천하시고 정말 위로가 되고 늘 저의 영적 멘토가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참. 꿈꾸는 음악학교 윤준호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으면 너무 감동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온유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 선생님이라면 온유 학생과 다 한 번씩은 원치 않는 언성을 다 한번 높여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만큼 개성도 강하고 네. 누구보다 우리 개성이 강하거든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 다 음악한 학교 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반 학교보다 엄청난 이 기분의 저자가 심하고요. 그렇군요. 밤 되면 거의 애들이 다 이렇게 감성을 저자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네. 오늘 그중에서도 좀 이렇게 더 감성적인 아이였는데 이제 제가 온유를 이렇게 오늘 찬양을 보고 이제 고3이 입시를 끝내고 이제 졸업할 온유를 보니까 온유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학교에 세 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바뀌기는 할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침에 매일 참석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바뀔까. 그러니까요. 근데 온유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아마 하나님께서 온유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 온유를 통해서 또 이 학교 후배들도 이끌어 가시고 또 제 선생님들도 또 언니의 길에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귀한 선생님을 통해서 귀한 제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영애 사모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온유 학생한테. 목소리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 네, 그 성악가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온유 학생 오늘 귀한 찬양과 또 귀한 강연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벌써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연자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 발랄, 무한 도전, 무한 자유. 안녕하세요. 저는 빛의 자녀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박현빈입니다. 그럼 이제 저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얼마 전 CTS 미디어 공모전에서 주님의 은혜로 최수상을 받게 된 영상의 제목입니다. 또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플라스틱 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런 무늬 없는 평범한 플라스틱 컵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흔하디흔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 플라스틱 컵.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께 상상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금까지 저 자신을 이 플라스틱 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향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잘해? 라고 말해줘도 저는 그것이 그저 아, 저 사람들 나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방금 한 그 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왜 이렇게 아직 그렇게 부족해?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 주변에 있는 화려한 컵들을 보며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화려하게 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컵이 되고자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사람들의 눈에 맞추려 저 자신을 깎아 내려왔고
혹사시켜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무나 지쳤고 그것에 대해 너무 실증이 났고 그 순간 제가 하던 일의 모든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철저한 방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 그래야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난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꿈과 비전에 얽매여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꿈과 비전에 대해 씩씩하게 말하는 마이크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어울리지 않는 학생일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과 비전이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그런 인생에 놀라운 만남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저 자신을 완전히 바꿔놨고 저 자신이 가면을 쓰지 않은 채 그분과 만나도 되었고 그냥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있을 때면 아, 너무 마음이 편했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노력 정말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 주신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 저것도 기독교 방송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겠지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실은 정말 제 진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 제 자신이 정말 변화되었고 제 자신이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던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아래 교회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을 여럿 만나왔고 현재 학교에서도 훌륭하신 선생님들 아래 사랑을 받고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결혼기념일 20주년이신 우리 훌륭하신 크리스천 부모님 아래 잘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님 축하드립니다. 그렇듯 저는 많은 관심과 엄청난 사랑 아래 성장해 왔지만 제 근본적인 비어짐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근본적인 비어짐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후 그분께 감사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의 아내는 꿈과 열정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가운데 영화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화는 믿음의 승부라는 알렉스 켄드릭 감독의 영화인데요. 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제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며 주님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영화 크리스천 감독님들의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제 안에 뭔가 모를 엄청난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전혀 하나님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정말 장난치고 판치고 자신의 모습을 원없이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영상 분야 가운데 제가 저 자리에 가서 영상을 만들어 주님을 담아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 CTS 미디어 공모전이라는 것이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의 주변에 있던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그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저의 첫 영상, 처녀 영상작인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지금 봐도 영상은 정말 서투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는 지금 봐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왜냐고요? 저의 간증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영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많이 부족하죠?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정말 저의 이야기이고 저희 학생들의 이야기이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믿지 않으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금요일마다 나가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대 거리에 나아가 전도를 하는 전도팀인데요. 저희는 저번 주에도 어김없이 전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 저는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을까? 저는 그때 드는 생각 하나가 이 영상의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웠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술, 담배, 연인, 친구, 게임으로 채우기 위해 이곳에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게임, 연인, 친구는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제가 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 말을 들은 사람은 많은 것 같았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당장 벗어 던지십시오.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에 전혀 내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앞으로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빛의자녀학교 박현빈 군의 마지막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영상 제목도 강연 제목도 현빈 군이 말해준 것처럼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였거든요. 네.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질문인가 봐요.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기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잘못된 세상의 것으로 채워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진실된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공간 하나가 있대요. 작은 공간. 근데 그건 반드시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현빈 군의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학교에서 예술 교과에 대해서 따로 배우기도 하나요? 아, 네. 지금 제가 예술 교과에 속해 있고요. 저는 지금 영상과에 속해 있습니다. 아.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빛의 자녀 학교 선생님, 오늘 장준 선생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수업 준비를? 빛의 자녀 학교의 예술 교과는 올해 시작되었어요. 아.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될지, 어떤 자료를 줘야 될지 검색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놀랍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안 해본 분야라서 굉장히 힘들게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네. 어렵지는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이 자리에 장신우 고등교장 선생님도 나오셨는데요.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 다음 세대에 정말 각 영역, 오늘 귀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미디어든 음악이든 영상이든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든 아이들이 잘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현빈 군의 그 강연을 들으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생각이 깊고 그래서 우리 현빈 군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CTS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 마이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을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말 아이들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깊이 있고 정말 철학적이고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확실한 신앙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실 주말마다 그렇게 근대 가서 저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좀 더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가 더 이게 자녀들 얘기 좀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를 더 많이 기울입시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상 보는 내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 간증의 진심이 그 영상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최우수상을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고백하고 그 아름다운 그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에 행복이라는 노래에 빠져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말 행복 행복이라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귀한 선물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재능을 주셨잖아요. 널리 널리 쓰임 받으시길 저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석 집사님 화분 하나를 챙기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게 꽃나무인데 네. 사람의 말을 이게 알아들을까요? 혹시 그런 걸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랬을 거예요. 이 꽃나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한번 해주세요. 현빈. 사랑합니다. 더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랑합니다. 더 나무의 특징도 얘기해주고. 너무 신기해요. 이야, 이게 현빈이의 사랑의 힘이에요. 이 나무가 알아듣잖아요. 애들 얘기를 해. 아까 그 건대 입구에서 막 외쳤을 때도 네.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꽃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를 다 들으시고 그걸 이루게 해준다는 거.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지구보다 더 멋진 영화 감독이 되길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현빈 군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의 마이콘 오늘 준비한 순서는 다 들으셨는데요. 미디어가요 분명 순기능이 있지만 좋지 못한 영향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나본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보면 다양한 영상과 음악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멋진 크리스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외쳐야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미디어를 통해서는 참 생명력이 없는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CTS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올바르게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황영애 사모님께서 도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세대 마이크 온 반천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또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공감하며 또 기도하고 이렇게 또 후원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좀 후원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다음 세대 마이크 온 프로그램이 천회까지 쫙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홈페이지에 와서 신청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